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는 무대 위에서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액션 배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타다 보면 춤은 올라내려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런 필살기 같은 경우는 리듬이 똑같거든요, 그지? 보지 말고 그냥 리듬을 버리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. 오기가 생겨서 잘해. 상황이지 이런 멘붕이라는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. 유리 파편에 이제 핏줄이 조금 다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고통을 못 느꼈었고요. 근데 핏줄 접합 수술을 해서 이제 주먹을 정확히는 못 줘. 한 여름에 찍었던 액션,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리 힘이 풀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. 그 다음이 또 한 겨울에 찍었던 액션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. 항상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영화입니다. 액션! 모든 스태프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자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동창생! 파이팅! 동창생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